시장 여객 수송량이 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화물 부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월 인천공항의 여객 수송은 역대 최대치인 44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7.6%나 증가했는데요. 화물 운송도 22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출입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업체들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장비 물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공사의 1분기 실적도 여객 호조와 유류비 절감 효과로 수익 개선을 이뤘는데요. 대한항공은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화물 부문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 늘어난 1,899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24% 감소한 5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는 미국 서부항만 파업으로 인한 역기조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5월 이후에는 화물 운송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화물 부문 성장세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